볼을 다루는 개별 동작에서 익숙해졌으면 이제부턴 코트 안에서 직접 뛰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 코트와 포지션부터 알아보자. 가로 15m, 세로 28m의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하프라인을 지나면 3점 슛 라인이 보이고 이 라인 안쪽엔 프리드로우 라인이 그어져 있다. 그 안에서 5명의 포지션을 지닌 선수들이 상대 팀과 겨루게 된다. 선수들의 포지션은 각각 가드와 포워드, 센터로 나뉜다. 가드는 코트 안의 사령탑이라 할 정도로 팀의 공수를 조종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드가 되기 위해서는 능숙한 볼 핸들링과 코트 전역을 누릴 수 있는 스피드, 그리고 탁월한 판단력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어떤 위치에서도 슛을 넣을 수 있도록 골 감각이 뛰어나야 한다. 포워드는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로 나뉘는데 모두 몸싸움에 능하고 골 및 플레이와 리바운드를 적절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슛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포지션으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돌파하는 공격력을 기르는 동시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 슛 기회를 잡도록 평소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센터는 농구의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키를 주무기로 골 및 점프슛과 공격 리바운드, 스크린 등을 펼치면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카리스마와 위압감을 준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나만의 포지션을 생각해보자. 농구 경기는 센터 라인에서 점프볼로 시작되며 1쿼터에 10분씩 4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쿼터 후 10분은 휴식하며 득점은 3점 라인 안에서의 던진 골은 2점, 3점 라인 밖에서 던진 골은 3점, 프리드로우의 영향골은 1점입니다. 작전 타임은 전후반 각각 2회씩, 연장전 시에는 1회씩 1분간의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다. 허용된 횟수를 초과하여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며 자유투 시도 이후 경기는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인으로 섞여야 된다. 선수 교대는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2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파울로 인한 경기 중단이나 터치아웃 시 공격권을 가진 팀만 선수 교대를 할 수 있다. 프리드로우는 공격자가 슛할 때 발생한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3점 슛이었을 때는 3개, 2점 슛에 대한 파울 시에는 2개가 주어진다. 슛이 성공할 경우 슛에 의한 득점이 인정되고 추가로 1개의 프리드로우가 주어지게 된다. 선수는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굽혀서 상대 선수를 잡거나 밀거나 끼어들거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비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개인 파울이 선언된다. 개인 파울은 4회까지, 5회째는 퇴장이다. 한 팀이 7회 파울을 범했을 경우 팀 파울에 걸리게 된다. 농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높은 지능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농구 테크닉인 수비와 농구의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법에는 속공과 지공이 있는데 지공은 상대편이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전법이다. 지공의 핵심은 수비자의 방어가 없는 상태의 1대1을 만드는 데 있는데 개인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유롭게 공격하는 방법과 팀 동료들과 함께 움직임을 약속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지공법을 잘 해내려면 리턴 패스 플레이나 스크린 플레이, 페인트, 커딩, 피벗 등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농구는 각각 5명이 서로 겨루는 경기지만 특수한 경우 1대1 관계로 공격하게 되는데 1대1 공격 시에는 언제나 패스, 슛,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공을 패스받으려 할 때는 페인트나 푸드워크로 방어자의 방어 토스를 무너뜨리고 공을 받으면 우선 바스켓을 노리도록 한다. 슛 찬스에서 마크를 당하면 재빨리 드리블로 빠진 후 다시 기회를 노린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을 연습할 땐 여러 가지 푸드워크와 페인트 등으로 수비수를 떼어놓은 후에 공을 받는다. 공을 가진 상태에서는 패스를 받은 데서부터 1대1로 페인트나 피봇을 써서 드리블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드리블하는 상태에서 공격해보기도 한다. 1대1 공격의 핵심은 스피드와 다양한 기술을 갖춘 개인기로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수비를 따돌릴 수 있는 스피드와 안정된 볼 핸들링을 구사하도록 합니다.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스피드와 드리블 페인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1대1 공격이 슛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률 높은 슈팅은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고 안정된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순수가 잡지 못하는 타이밍을 잡아내 슛을 던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평소 반복된 슛 연습이 필요합니다. 2인 공격은 두 사람의 공격자가 협력하여 플레이하는 기술로서 패스하고 그대로 달려 들어가 패스를 받아 공격하는 경우와 스크린 플레이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2인 공격은 단순히 두 사람의 협력 플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기본적인 패스와 드리블부터 기브 앤 고, 스크린 플레이, 컷 어웨이, 픽 업 플레이 등 다양한 공격법과 연계해서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공격법이다. 2인 공격의 기본인 기브앤고를 연습해보도록 하자. 공을 패스하는 순간 페인트를 해 컷인으로 수비수를 떼어놓고 슛을 시도하는 공격법으로 패스하고 왼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컷인하여 슛을 시도한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컷인하여 슛을 시도해보자. 스크린 플레이는 멋진 협력 플레이 기술로 상대편 수비의 어느 곳도 빈틈이 보이지 않을 때 두 사람 이상의 공격자가 자기 편 선수에게 붙은 수비수를 몸으로 막아 우리 편 선수에게 노마크 슛 찬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스크린이란 말은 장벽을 뜻하는 말로 상대의 수비를 늦추거나 방해해 우리 진영의 공격을 성공시키는 전술이다. 스크린 플레이는 자기 편을 이용하여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경우인 트레일 플레이와 자기 자신이 스크리너가 되어 자기 편을 만드는 픽 오브 플레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스크린의 위치에 따라 인사이드 스크린, 아웃사이드 스크린, 백 스크린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동 스크린과 고정 스크린 등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동 스크린이란 스크린하는 사람이 달리면서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현대 농구에서 공격과 방어는 스크린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성과는 공격력과 방어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격하는 것으로 경기 중 승패를 크게 좌우하는 역할을 하며 상대의 볼을 가로챘을 때나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드리블보다는 패스가 효과적입니다. 속공은 단시간 내에 경기를 이기는 지름길로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공격을 성공시켜 쉽게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1구를 받으면 첫 번째 패스를 정확히 하고 언제나 상대편을 시야 안에 넣도록 한다. 상대편이 자기에게 붙어있을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은 노마크임으로 재빨리 패스한다. 공을 잡았을 때 방어자가 중간에 있으면 드리블로 전진하여 방어자가 다가오면 패스한다. 3대2는 2대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력 질주로 패스한다. 자기 편에 한 사람이 마크당하고 있어도 다른 한 사람의 선수가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가 슛으로 연결시킨다. 이때 공격자는 빠른 패스워크와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구에서 공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비, 즉 방어입니다. 수비에는 맨투맨과 지역방어 등이 있습니다. 방어는 크게 대인방어와 지역방어로 나눌 수 있는데 맨투맨이라고도 불리는 대인방어는 5명이 각각 자신이 수비해야 할 공격자를 정하고 각자 책임있게 1대1로 수비하는 형태다. 대인 방어를 할 때엔 상대 공격자 5명이 지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자 개인의 능력과 공격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격자 5명에 대해 가장 적합한 수비자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 방어는 5명이 각각 일정한 지역을 분담하여 책임지고 사람보다는 공의 움직임에 따라 전담 지역을 수비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빠르고 리바운드 볼을 차지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외곽 슛과 패스가 좋은 팀에는 약하다. 공격과 방어에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주로 손짓이나 소리를 질러 서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은 협력 방어이다. 이는 대인 방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기 상황에선 서로가 협력해서 방어를 분담하는 방어법을 말한다. 협력 방어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헬프 앤 오버플레이가 있다. 이는 수비수와 협력하여 공격수의 움직임을 저지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오버플레이를 가능하게 해 협력자의 방어력을 팀 디펜스로 이용할 수 있다. 스크린 플레이에 대한 방어법은 스크린을 이용하는 공격자를 막는 방어자가 스크린을 받은 사람의 앞을 지나 방어하는 타이트 오버 더 스크린과 스크린을 받는 공격수와 그 수비수 사이를 빠져나가 방어하는 슬라이드 방어법, 그리고 서로 방어하는 대상자를 바꿔서 막는 스위치 방어법 등이 있다.